새로가 돌아왔다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소년의 손맛을 본 모모. 두 기자님은 만약에 야생동물과 마주친 절체절명의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야생동물에 비해 우리가 우수한 거는 거의 없잖아요. 순간 스피드, 힘 다 떨어지는 거. 인간이 유일하게 우수한 게 지구력 하나인데 그 순간 옆에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오상진 씨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반대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싸움은 선빵입니다. 아, 아니야. 빡! 야생동물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선빵을 가는 거죠. 빡!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 역시 야생동물과 용감하게 맞서 싸운 히어로인데요. 2014년 8월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던 9살 소년 제임스 바니는 자전거를 타고 놀던 중 자전거를 너무 열심히 탔나? 아유, 더워.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한참 수영을 하던 바니의 다리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 그리고 얼마 뒤 바니는 다리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전기면성? 어머, 상어? 감전? 바니의 다리를 공격한 것의 정체! 바로 이겁니다. 선빵 오케이? 난 육지동물이에요. 악어는 육지동물이에요. 어? 악어 육지동물이에요. 아니, 수육 양용은 나 안 쳐요. 수육 양용은? 아니, 육지만. 엄연히 육지동물입니다. 아니, 풀밭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은 할 만한데 물 쪽은 내 물 공포가 있어. 바니를 공격한 것은 바로 몸길이 약 2.8m, 몸무게 약 182kg의 거대한 악어였습니다. 악어의 무는 힘, 치악력은 사자보다 3배, 상어보다도 훨씬 셀 정도로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데요. 그 무시무시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그 악어가 9살 바니를 공격한 겁니다. 물려도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했죠. 가만히 있으면 다리 없어져. 내 다리면 또 얘기가 다르지. 아, 제 다리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악어는 바니의 다리와 등을 사정없이 공격. 날카로운 악어의 이빨이 살점을 파고들었는데요. 그때 그 순간 나타난 슈퍼히어로. 지금 이 순간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바니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악어의 턱을 움켜쥐었고요. 악어의 턱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입에서 빠져나온 사이에 주먹으로 악어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근데 9살 소년이 쳐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야, 근데 순간의 판단력과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할 법도 한데. 기지가 대단하네. 그 용기를 낸 거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놀라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바니에게 역공당한 악어는 바니의 핵펀치 매운맛에 깜짝 놀랐는지 정말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극적으로 악어에게서 탈출한 바니.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바니의 몸에는 30여 개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발견됐고요. 심지어 다리 한쪽에는 악어의 이빨 하나가 떡하니 박혀 있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악어도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너 어디 가서 악어라 하지도 말아요. 네가 개구나. 약간 이럴 거 아니야. 거대한 악어와의 싸움에서 이긴 바니는 I want to put it on a necklace so then I can tell all my friends and lift myself up. 끔찍한 경험을 겪고도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Negative.